김태현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군복무 중인 25살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대하면 친한 형의 튜닝샵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우디 A4를 신차 할부로 할지 아니면 장기 렌트로 할지 고민이 됩니다. 들어만 보면 신차 아닙니까? 이분은 튜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일단 신차 할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튜닝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튜닝을 예쁘게 잘 해놨어요. 네. 차량 끌고 나갔는데 그 번호판이 뭐 하나, 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뭐 속된 말로 좀 모양 빠지는 거죠. 튜닝을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마땅히 신차를 구매하시는 게 맞죠. 튜닝을 좋아하는 시청자의 사연. 자유롭게 튜닝이 가능하도록 신차 할부를 추천. 저는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 등 잦은 출장으로 인해 월 120만 원 이상의 유류비 부담이 있습니다. KTX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짐이 많다 보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10년도 더 된 2001년식 베르나를 팔고 기름값 저렴한 차량을 추천받고 싶은데 어디 없을까요? 유류비 120만 원이란 건 말도 솔직히 안 되는 거거든요. 웬만한 사람들 월급입니다. 네. 네. 네, 월급을 유류비로 쓰시는 건데 네. 120만 원에 이거를 키로수를 따진다면 제가 볼 때 정말 1년에 못해도 한 진짜 뭐 8만, 10만 가까이 뭐 뛰실 거의 뭐 택시 수준으로 뛰실 것 같은데 이러신 분들은 LPG차를 무조건 이용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4년, 5년 후에는 폐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LPG차를 운영하시고 120만 원의 유류비를 100만 원 밑으로 이제 낮추시고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신 거죠. 네. 신차도 LPG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등급이라든가 이런 어떤 네.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네네. 기준에 맞는 분들은 가능하신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 분들은 그 구매가 어렵습니다. 유료비가 많이 드는 시청자의 사연.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 렌터카 추천. 내년부터 사업을 늘려 영업사원들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차량 5대를 동시에 구매할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금액이 커지다 보니 머리가 아파옵니다. 신차 할부, 리스, 장기 렌트. 저희 회사에 맞는 조건은 뭘까요? 견적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리스가 뭐예요? 저 사실 좀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리스는 저는 그냥 은행에 아니면 제2금융권에 감독님께서 대출을 내셔서 그 돈을 갖고 이제 차를 꾸려 나가시는 상품인 거고요. 근데 이 사연을 듣고 저는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렌터카를 타셔야 되고요. 사업을 확정하셨으니 당연히 목돈이 많이 들어가시겠죠. 근데 초기 비용 0으로 그냥 바로 차를 드리니 쓰시면 되고 영업사원들 솔직히 회사 차기 때문에 차 막습니다. 그런 보험료도 당연히 사고 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런 경우 저희 그냥 면책금으로만 렌터카 쓰시면 큰 비용 없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청자의 사연. 초기 비용과 유지 관리비가 들지 않는 장기 렌터카 추천. 오늘